내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일 시장을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 장 미리 보기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네. 뭐 견조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미국 시장이 이제 또 오늘 밤에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저희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지 조금 난감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오늘 시장 흐름은 사실 어제와 좀 비슷한 뭐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제도 이제 증시가 좀 강박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뭐 거의 뭐 큰 변동 없이 이제 2,500선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관망 장세가 펼쳐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는 뭐 특별한 뚜렷한 좀 이벤트가 좀 없는 뭐 그러한 상황이죠. 즉 이제 이벤트가 좀 소강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좀 방향성 없는 그러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대금 자체도 좀 감소한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면서 개별 종목별 이슈에 따른 이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움직임보다는 역시나 개별 종목들의 그러한 수급에 따라서 좀 이제 개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좀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거의 뭐 움직임이 없이 끝났습니다만 최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특징 업종이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약 한 최근에 한 3~4개월 동안 소외받았었던 뭐 조선이라든지 뭐 해운 업종 같은 경우가 어제 흐름이 좋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또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또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가장 또 낙폭이 컸었던 뭐 엔터주라든지 뭐 이러한 그동안에 좀 낙폭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좀 옮겨가면서 이러한 시장은 소강 상태지만 이러한 종목별 좀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지금 마무리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은 이러한 실적주와 또 낙폭주들 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개별 업종과 종목군들의 좀 이슈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종목들,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또 실적은 잘 뒷받침된 그런 종목들은 저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 섹터로 좀 공략할까요? 네, 앞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낙폭이 컸고 그렇지만 이제 실적은 좋은 그런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엔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5천원 만에 엔터주들이 오늘 좀 주가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3~4개월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가장 큰 대표적인 좀 업종 중에 하나가 언더퍼포먼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엔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국내 이제 주요 엔터사들의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호실적을 대부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는 지금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 최근에 뭐 스트래티키즈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 초동 그 판매량이 상당히 좀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좀 부진하게 좀 나타나면서 이러한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에 또 연예인들의 최근에 이제 사법 또 마약 관련한 그러한 좀 리스크 이러한 부분 역시나 투자 센티멘트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가장 좀 언더퍼포먼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제 엔터 업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도 그러한 좀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엔터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제 음반 판매량과 또 월드 투어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는 그러한 좀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요 올해도 보게 되면 주요 그 4대 이제 국내 이제 4대 기획사들의
공연 목액수를 보게 되면 네.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7배 정도 증가하면서 지금 콘서트 수익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K-POP이 이제 글로벌로 계속해서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느 팬덤 어느 정도 이제 팬덤 성장의 좀 정체에 대한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이런 콘서트라든지 이런 해외 활동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중국 외에 지금 서구권 중심으로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지역의 팬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좀 중국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그러한 시선이 좀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이브도 6%나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도 엔터주 한번 공략해볼까요? 네, 엔터주 가운데서 지금 최근에 또 낙폭이 컸었던 대표적인 또 종목 가운데 하나인 JYP 엔터테인먼트를 네.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인 이제 박진영 이제 프로듀서가 뭐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JYP 주식에 대해서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면서 네.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이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9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31%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트와이스라든지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러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에서 지금 성장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네.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올해 또 4분기와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현지와 아티스트 이제 신규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세계 팀이 지금 데뷔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생 이제 아티스트 팀의 데뷔를 앞두고서 이러한 좀 모멘텀이 좀 부각될 그러한 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국내 20개 앨범이 또 발매가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어떻게 보면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지금 하락해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네. 충분히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체크해 볼까요? 네, 이제 오늘 뭐 종가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98,200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로는 한 20% 업사이드를 기대한 12만 원 선 제시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가장 52주 가장 이제 최저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89,5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엔터주 공략으로 시초가에 한번 JYP 엔터를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그동안 많이 하락한 만큼 다시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용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도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과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맞습니다.